2019년 첫 발을 내디딘 50플러스 자원봉사단은 매년 소중한 마음이 꾸준히 늘어나 2021년 현재 728명의 50플러스 세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더 많은 사업단과 협력단이 마음을 모아 50플러스 자원봉사단과 함께 새로운 나눔의 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로 불리는 요즘, 인생의 절반 이상을 지나온 50플러스 세대는 일과 활동의 반경이 달라지며 삶의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50플러스 자원봉사단은 은퇴 이후 목표를 잃은 사람들에게 경쟁 중심이 아닌 새로운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50플러스 자원봉사단에게는 세 가지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대가 없이 선한 의지로 움직입니다.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즐거움과 보람이 봉사의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50플러스 자원봉사단은 멤버십 기반으로 운영되며 활발한 커뮤니티, 단체 활동을 통해 능동적인 공익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기대합니다. 나에서 우리로 시선을 바꾸어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50플러스 자원봉사단은 사회 곳곳에 플러스가 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지역의 아이들에게 놀이돌봄, 정서안정 활동과 교육지원 등을 통해 또 다른 선생님으로,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주거환경 개선, 반려식물 제작 및 전달, 치매 어르신 말벗 활동 등을 통해 세상과 연결해주는 친구로, 숨가쁘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진심 어린 상담과 멘토링을 통해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선배로,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촉각카드 제작, 낭독봉사 활동 등을 통해 세상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눈으로, 다양한 문화를 가진 가정을 위해 온라인 한국어 교육, 다문화 동화책 영상북 제작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따뜻함을 전하는 길잡이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 환경 조성 등을 통해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회 곳곳에 진정한 플러스가 되는 것, 50플러스 자원봉사단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지역사회를 행복하게,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50플러스 자원봉사단. 50플러스 자원봉사단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지금 50플러스 포털을 방문해보세요. 50플러스 포털을 통해 매년 상시로 운영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그중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야를 발견하셨거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50플러스 자원봉사단과 함께하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참여가 소외된 이웃에게는 기적 같은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50플러스 세대이기에 알 수 있는 것들, 50플러스 세대가 만들 수 있는 더 따뜻한 세상, 함께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 50플러스 자원봉사단.